아, 어떻게 하면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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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시리야. 네. 어떻게 해야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거야?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셔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스윙의 틀을 바꿔드린 큐프로입니다. 오늘은 일관성 있는 공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과거 얘기를 좀 드리자면 골프 시작한 지 6개월 차서부터 어떻게 하면 공이 항상 똑바로 갈까가 저의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차서부터 필드에 자주 나가게 되는데 필드 나가서 아무리 스윙을 멋있게 하고 공이 제대로 맞아도 공의 방향성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티샷이 오비가 되고 또 아이언샷은 온그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점수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아, 결국 공의 방향성이 점수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관성 있는 공의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공의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스윙하는 동안 헤드가 스퀘어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바로 팔로우스루 구간인데요,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는 공이 맞은 다음에 가슴판이 목표 방향을 바라봅니다. 이때 클럽 헤드가 스퀘어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 스퀘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어드레스 했을 때 이 헤드의 각도가 스퀘어잖아요. 자, 똑바로 놓여진 상태에서 팔로우스루 구간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헤드를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내 가슴판을 목표 방향으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헤드의 각도가 어드레스 때 놓여져 있던 각도와 동일하게 스퀘어 상태로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미스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헤드가 하늘을 바라보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헤드가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팔로우스루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내려놓으면 다시 그리고 어드레스 바꿔볼게요. 그럼 헤드가 어떻게 됐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클럽 헤드가 열리는 경우는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타겟 쪽으로 스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헤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이 오른쪽으로 스타트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스핀도 오른쪽으로 먹기 때문에 슬라이스성 구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드가 닫혀 있는 경우입니다. 닫는 이유는 똑바로 미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교습가분들이 이렇게 클럽을 돌려라 또는 로텐션 해라 릴리스 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을 어떻게 치냐면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헤드 이렇게 내려볼게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헤드 닫혀있죠. 그래서 공은 어떻게 가죠? 왼쪽으로 훅성볼로 나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팔로우 쓸 때 닫혀있으면 공의 결과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스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스윙을 하지 않고 임팩트에만 집중했을 때 이러한 미스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윙을 하면서 헤드를 스퀘어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임팩트 때만 어떻게든 똑바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그러면 공이 똑바로 가니까 밀어줘야지 라는 것과 내가 공이 자꾸 이렇게 우측으로 휘어버리네, 슬라이스가 많이 나네, 그럼 어떻게 해서 임팩트 때 헤드를 다져버리겠죠. 이러한 획일적인 동작에 의해서 결국 미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윙하는 동안 헤드가 스퀘어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스윙하는 동안 헤드 스퀘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제가 좋은 드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슴판을 목표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목표 방향에 있는 상대방과 이렇게 악수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악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악수한다는 느낌으로. 가슴판이 목표. 자, 목표라는 건 저희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 방향이겠죠. 자, 타겟 방향에 맞춰서 악수하세요. 공 좀 제대로 보내주세요. 공 똑바로 가게 해주세요. 이 악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자, 몸 회전. 그리고 악수. 몸 회전, 그리고 악수.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을 제대로 잡았다면 그대로 클럽에다 끼워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드가 스퀘어 상태로 그대로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내려주고 다시 셋업 해주면 원래 어드레스 때 만들어진 헤드의 각도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나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는 경우는 없겠죠. 자, 그러면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가슴은 목표를 향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악수를 하고 있죠. 회전을 한다는 건 내가 스윙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하겠다는 거는 이 클럽 헤드를 스퀘어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이후에 악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악수를 하게 되면 몸이 회전하면서 클럽 헤드가 계속 몸 앞에서 이렇게 스퀘어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회전함과 동시에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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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이러면서 스윙의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헤드를 그대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이거는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너무 여기서 과도하게 악수를 너무 빨리 하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회전하지 않고 결국 클럽 헤드가 이렇게 닫혀버리죠. 자, 이렇게 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프로님, 상대방에게 악수할 때 악수하고 있으면 클럽 헤드가 너무 똑바로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옆에서 봤을 때 저희가 스윙 궤도는 항상 약간 클럽의 라이에 맞춰서 약간의 궤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클럽 헤드는요, 이 토우 밸런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놓으면은 이 토우가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똑바로는 이게 똑바로인데 이게 무게가 이렇게 아래로 툭 떨어져요. 그렇다라는 건 이 토우 쪽에 무게의 밸런스가 더 많이 실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토우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백스윙 갔다가 다시 놓으면은 제가 돌리지도 않았는데 헤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을 회전시켜주면서 악수를 해주게 되면 알아서 이 토우에 의해서 궤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은 악수지만 실제 스윙에서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도 토우 밸런스이기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토우 쪽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헤드가 열려서도 안 되고 또 닫혀서도 안 되고 이 헤드를 똑바로 스퀘어로 컨트롤해주는 능력이 방향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악수. 이 악수를 해주시면 바로 헤드를 스퀘어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공의 방향성은 임팩트 때 결정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임팩트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스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드가 더 오히려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불필요하게 자꾸 임팩트 구간에서만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윙을 해주면서 악수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공의 방향성도 확실하게 바로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여기 보이는 카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